안녕하숑숑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미역국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외국인 친구한테 미역국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. 미역국은 맛있고 간단하지만 건강에도 좋고 특히 다이어트에 정말 좋기 때문에 자주 해 먹거든요. 네, 아시잖아요. 밥 대신 미역국 진짜 한 사발 엄청난 양을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더라. 네, 그래서 오늘 다시 미역국을 하고 그 친구한테 미역국 만드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너무 간단합니다.